고맙습니다. s 산의 해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. 해가 있을 때 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서 쉬다가 산그늘이 지기 시작할 때부터 대를 편성했는데요. 이제 갈수기 저수지가 완전히 반에 반에 반못이 되었습니다. 간판이 하나 설치되어져 있는데 어떠한 글씨가 써져 있는지 확인되고 있진 않습니다. 뭐 쓸데없이 저렇게 하나 표지판을 넣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. 네, 아무튼 아주 작은 소류지가 아주 더 작게 변해버렸습니다. 5.2칸대를 던지니까 저수지 한 중간 정도로 갈 만큼 물이 많이 줄어져 있는데요. 오늘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. 이러한 갈수기 상황에서 재미본 기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름 뭐 기대감을 가지고 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곳의 만수 상황일 때 수심이 약 한 2m에서 2.5m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찌를 저렇게 올려 세울 만큼 수심이 한 50cm 이내, 뭐 30에서 50cm 정도의 아주 심한 갈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더 이상 물을 빼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좋은 입질을 받을 기대감을 가지고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거 있지? 네. 크나?
좀 손맛은 좀 있는데요. 손맛 있나? 먹어보자. 이것도 입질 났다. 누구야? 방생사이즈. 응? 방생사이즈. 아이고, 밥 먹고 가니까 입질 안 해. 야, 담아놔. 24. 담아놔. 이것도 입질 났고. 아니, 그, 이것도 그래. 다른 건 이게 제일 가야 되는데. 좋구나. 잔치. 모터로 물을 빼구나. 기분 좋았겠는데. 오늘 장원이네, 장원. 장원 뭡니까? 딱 올척이라, 야. 하나는 30.3, 하나는 30.1. 이게 31이겠다. 대쭉, 아이, 진짜 오리지널 계곡조곡이야. 그래, 자동. 됐어. 예. 여기 30분 밖에. 세찬 소나기가 내리고 난 후에 상류 쪽에 이 폭포가 하나 형성되었습니다. 작은 폭포가 내려와서 폭포 수가 콸콸콸 유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. 마치 강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. 이 폭포수의 물이
하나의 유속을 형성해서 이 무등기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야, 오늘 낚시가 가능할지 참 의문이 드는 그러한 저수지 상황입니다.